시청자가 궁금해 시간으로 문 열어보겠고요.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청자가 궁금해서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갖고 있고 또 염원하고 있는 5G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점검해 볼 텐데요. 실제로 많은 종목들 중에서 5G가 그동안 시장 하락에 더 많이 빠졌거든요. 네. 이 모든 악재는 선 반영됐다라고 봐도 되는지 5G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 점수 100점 만점에 드려볼게요. 네, 많은 분들이 사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사셨죠. 아, 예. 저 죄송합니다. 주변에는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일단 점수를 더 드리고 싶었는데 한 60점 정도밖에 못 드릴 것 같고요. 네. 그냥 실망감입니다. 네,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일단 국내도 제대로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해외까지 무슨 뭘 바라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크다 보니까 네. 주가가 급하게 밀렸다고 봐야 되겠죠. 60점밖에 못 주셨는데 그동안 5G가요 많이 올랐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을 거다. 그리고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 대통령이든 수혜주로 꼽힐 수 있긴 하지만 트럼프 쪽이 조금 더 5G 인프라 투자를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 넣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괜히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5G가 밀려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런 악재, 이제 이 가격은 다 반영한 가격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앵커님 5G 안 쓰시죠? 네. 네, 쓰는 제 입장으로 보게 되면 네네. 울컥합니다. 아, 자꾸 끊겨서요? 네, 끊긴 뿐만 아니라 그냥 LTE 쓰다가 간간이 5G를 바꿔주는 정도 아. 뭐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들고요. 네. 게다가 약간 간섭 현상 나올 때는 오히려 LTE보다 느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번 국감에서도 나왔던 얘기죠. 특히 5G가 3.5GHz가 있고 28GHz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지금 쓰는 저희 5G는 3.5GHz, 그러니까 즉 약간 광역이지만 속도는 LTE보다 많이 빨라봐야 4-5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쪽인데 원래 약속은 28GHz까지 다 쓰는 걸로 얘기가 됐었죠. 근데 지금 통신사가 이쪽을 투자를 안 한다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적된 사항처럼 쓰긴 쓰되 뭐 어떤 뭐 다른 공공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어떤 기업 B2B 쪽으로 쓴다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솔직히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통신 장비 입장 쪽에서는 그만큼 투자가 더 안 된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예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투자는 일어나지 않는다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네. 2021년에도 분명히 4차 산업에서 승기를 거두려고 미국은 노력할 테시고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5G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이제 초점이죠. 네. 그러면 이제 국내는 모멘텀이 생각보다 제한적이다. 그럼 해외 쪽에서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원래 지난번에 버라이즌에서 삼성전자가 8조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네. 이유로 뚝 끊겼습니다. 네.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미국 쪽이 준비가 안 된 걸까요? 코로나19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뭐 노키아라든가 추가적으로 뭐 ZTE 뭐 이런 데 쪽에서 수주를 하고 싶은데 그쪽에 대한 사업 계획들이 아직까지 또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이에 따른 어떤 수주에 대한 변화도 나오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선 끝나고 어떤 인프라 투자 쪽에서 5G가 어떤 주된 흐름이 되면서 나온다라는 기대감을 가정을 하고 지금 움직이는 상황들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것은 기대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활용할 정도로만 돼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번 대선 결과 누가 되든 5G는 수혜주예요? 아니면 뭐 트럼프가 되는 게 좀 더 유리해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어느 후보가 되든 간에 해야 됩니다. 아하. 이 부분은 그냥 시대적인 어떤 트렌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좀 더 구체적인 쪽은 바이든 후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네. 신인프라 투자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5G 관련된 내용들도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이걸로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분위기는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강조드리지만 어느 누가 되든 간에 이런 인프라 투자 쪽은 계속 확대를 시킬 수밖에 없다는 쪽에서 네. 기대감은 큰 게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변에 5G 3분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 시청자분들이 지금 네. 저도 5G 많은데 60점이라니 저도 5G 쓰는데 실망감이 큽니다라면서 다들 갖고 계시는 거 티내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한테 실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시청자가 궁금해 오늘 5G의 반등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 관련 종목 첫 번째로는 서진 시스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커진 시스템 주가 보고 다른 5G 통신 장비주 주가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고점 대비 많이 밀렸습니다. 조정 많이 받았는데 이제 서진 시스템 올라갈 수 있을지 100점 만점에 몇 점 드릴까요? 네, 지금 조정 많이 받았는데 실적도 조정 받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점수는 한 65점밖에 못 드릴 것 같고요. 네, 이따가 말씀드린 가격대 정도에서 강한 탄력이 없으면 덜어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진 시스템 65점, 네. 실적도 조정 받았어요. 라고 한 줄평 주셨습니다. 투자자분들은 하지만 여전히 기대가 좀 더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밀렸을 때 통신 장비주를 손절하기보다는 들고 가신 분들이 더 많았는데 이제 삼성 SDI랑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서진 시스템이 납품 가능성 가장 높지 않나? 난 아무리 봐도 서진 시스템의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는데 라고 의견 주신 분도 있고요. 뭐 전기차 5G를 한 번에 가져가는 게 바로 서진 시스템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봤을 때 전사업부 고른 성장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 앞서서 어떤 게시판에서도 충분히 나오는 내용들처럼 네. 앞으로 좀 5G가 대세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그러면 5G가 어떤 끌어올려서 그래서 활성화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투자가 자꾸 지연되고 있죠. 그렇죠. 이게 확인이 돼야 일단 강한 모멘텀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안 됐다고 하게 되면 지금 기대감 갖고만 주가가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쪽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 저희가 잘 아는 함체죠. 중계기 관련된 함체 구조물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데 그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코로나19 사태와 여러 가지 흐름 때문에 실적이 부진했고요. 하반기가 살아나느냐 여부인데 이 부분을 확인해야 주가의 어떤 중기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미국 쪽에서 그래도 어떤 중계기 관련된 쪽에 대해서 소형 중계기 중심으로는 수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살면서 무엇보다 네. 낙폭과되죠. 여기서 이제 반응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진 시스템의 차트를 보면요. 한 지난주 한 5, 6거래일 동안 계속 바닥권에서 더 빠지지 않고 버텨주다가 어제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때문인데 지금 따라 들어가 봐도 괜찮을지 앞서 가격 전략에 대해서 어느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한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어제 또 차트 딱 보고는 이제 쌍바닥 찍었네. 이런 바닥에서 쌍바닥 찍으면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네. 막상 또 이제 탄력을 봤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기준으로만 보게 되면 내년은 실적이 예상치를 보게 되면 정상화된다. 그래서 한 지금 주가는 PR 10배 수준밖에 안 된다. 이게 가장 큰 또 얘기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여기서 변화가 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수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돼서 주가에 대한 중기 저항대를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일단 딱 42,000원대 중반대 정도가 저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를 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모멘텀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화는 좀 더 실적에 대한 보강, 수주에 대한 소식들 이게 확인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우선 42,000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서진 시스템의 가격 전략 잘 참고해보세요. 이어서 두 번째 5G주 저희 오이 솔루션을 꼽아봤습니다. 앞선 5G 이야기하면서 삼성과 버라이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또 수혜주로 떠올랐던 오이 솔루션이었는데 버라이즌 믿고 기다렸습니다. 더 기다려봐도 괜찮을까요? 오이 솔루션의 점수는요? 네, 비슷합니다. 일단 네. 60점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괜히 제가 죄송합니다만 네. 일단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네네. 좀 그렇고요. 그냥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있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있는 오이 솔루션. 우선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은 60점에 그쳤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생각 한번 토론방에서 체크를 해볼게요. 악재들이 해소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세 가지 악재 소멸돼 해소됩니다. 미국 추가 부양책 규모가 커져야 되고 합의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증시 환경이 개선돼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분명히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더 강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 현행 대주주 요건 10억 원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 유럽이 바닥치기. 최근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유럽이 버텨줘야지 5G, 오이 솔루션이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굉성이
있게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앵커님 아이디신가요? 아, 저 아닙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은 저 앞서 우리 시청자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 삼성전자와 버라이즌의 수혜가 또 공급 소식에 또 나와질 수 있을지 오이 솔루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예, 모든 분위기 앞서 그 파크 점점 뭐 이렇게 예, 그분께서 잘 설명해 주셨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됐으면 좋겠다겠죠. 네, 아직까지는 바람입니다. 근데 그럴 개연성을 가지고 뭐 아직까지 뭐 저점 매수를 하셨던가 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오이 솔루션도 어떻게 보면 원래 오이 솔루션이 삼성전자 연구원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파생돼서 나온 회사라고 보시게 되면은 일단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의 어떤 5G 네트워크 사업부와의 연관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번에 버라이즌의 8조 수주와 함께 또 버라이즌의 이제 미국에서는 버라이즌한테 중국산 부품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이 솔루션에 대한 기회가 많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당연히 어떤 트래픽이 증가할수록 지금 이어지고 있는 오이 솔루션의 광 트랜시버 쪽에서는 당연히 수혜가 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도 역시나 지금 삼성전자가 또 하나 어떤 수주권이 확보가 돼야 그 다음에 또 낙수 효과가 나오겠죠.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실 오이 솔루션이든 앞서 이야기했던 서진 시스템이든 큰 호재거리 기다리는 네. 이벤트는 똑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주가 흐름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오이 솔루션 현재 가격에서 그럼 이 점도 더 기다려봐야 될지 가격도 이제 세워볼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지금 주가를 보시게 되면 많이 하락했죠. 네.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지권을 마련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이제 어떤 V자식으로 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렇죠. 특히 지금 이제 또 이어지고 있는 대선 결과나 여러 부분들까지 좀 확인했었을 때 일단은 지금 중기적인 저항권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한 5만 2천 원, 5만 3천 원대 이 부분이 또 한 번의 저항인 관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거래량 갖고는 또 안 되고요. 게다가 또 지금 나오는 이슈들이 조금 더 확보가 돼야 그다음에 돌파에 대한 흐름들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하지만 지금 혹시나 물려 계시거나 아니면 네. 비중을 걱정하신다고 하게 되면 중기저항권 들어왔을 때 기계적으로는 일단 줄이겠다는 마음을 갖고 대응하는 거와 아하. 저기 그냥 막상 그냥 돌파하겠지라고 그냥 팔짱 끼고 보는 거는 큰 전략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배열 상태에서 주가가 돌아가는데 큰 이슈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중기저항권에서 팔 준비를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턴하게 되면은 중기저항권에서 매도하자 의견 주셨고요. 실제로 저희 채팅방에 보니까 시청자분께서도 오늘 5G 종목 슈팅해서 그냥 일단 전부 정리하고 현금 확보했다는 분도 계세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빠를 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또 갑자기 죄송해집니다. 네. 너무 빨리 좀 강하게 말씀드린 게 아닌가 싶은데. 네네. 근데 아마 이 상태 되게 되면은 혹시나 뭐 하루 조정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는 모습들. 왜냐면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런 네.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지금 올라왔다고 다 정리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정리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조금 현금을 하셨다가 네. 한 번 더 강하게 올라온다고 하면 거기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중기저항권 부분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의견 제시해드린 거고요. 오이솔루션 5만 2천 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시청자가 궁금해 주인공은 KMW입니다. KMW 실적 그 문제 다 끝났죠? 라고 제가 한 줄평 한번 적어봤는데 어때요?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점수를 한번 표시해볼게요. 100점 만점의 점수는요? 조금 더 드렸습니다. 65점 드렸고요. 네. 질문에 맞게 답을 드렸습니다. 2분기 실적 정도예요. 아, 라고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은 2분기 실적 정도예요. 네. 사실 이번 KMW 주가 하락이 깊었던 거는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였거든요.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다라는 그 리포트가 투자자들의 매도 심리를 더 자극시켰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토론방 들어가서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KMW, 5G는 트럼프가 역대 금액 투자를 공약했다. 그리고 중국 화해 제재로 인해서 국내 업체가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뭐 여기 있네요. 누가 되든지 어차피 가야 할 첨단 산업입니다라고 5G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희 채팅방에도 지금 5G는 KMW 말고는 허당이다라면서 무슨 주식을 사든 대장주를 사야 최악의 경우를 피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KMW만 5G로 본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마지막에 채팅방에 올려주신 분을 저도 한 표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 네. 대장주를 사는 게 맞죠. 근데 오늘까지 나온 실적을 보다 보니까 제가 5G 쪽에 가장 수혜는 HCTL다라는 종목
HCT요? 예, 이 네. 종목에 대해서는 더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네. 이 종목이 저는 5G 종목 중에서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실적 동향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KMW도 쉽게 말씀드리면은 벌써 올해 초부터 계속 그랬죠. 작년에 좀 부진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실적 돌아갈 것이다. 네. 안 나오죠. 네. 근데 또 3분기에도 이제 상반기를 뒤로하고 3분기는 실적 회복할 것이다. 안 나오죠. 네. 예, 특히 증권사 연구원인 것 같은데 계속 엇갈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이러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실망감만 쌓입니다. 네. 차라리 그냥 속 시원하게 지금 현상을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돌려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실적 개선세가 계속 지연된다는 흐름들 때문에 주가도 아직까지는 답보 상태고 재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치로는 내년이 올해보다 훨씬 더 좋은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봐야 되겠죠. 네. 이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앞서 이야기한 오이솔루션 서진 시스템도 사실 네. 통신 장비 5G 안에서 대장주 아니에요? 대장주라기보다는 조금씩 다르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KMW 같은 경우는 무선통신 기기에 웬만한 장비, 부품들은 내가 대부분 많이 들어간다라고 봤었을 때 네. 그래도 만약에 중계기나 관련된 쪽에 부품이 이제 관련된 쪽이 나가기 시작했을 때 내가 여기에 그래도 점유율이 차지하는 구성 부분이 얼마야라고 했을 때 KMW를 뺄래야 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가장 큰 수혜다, 대표 주자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거기서 나온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쓰임새가 많은 통신 장비주, 그래서 대장주인 KMW. 실제로 우리가 5G 통신 장비주들이 올랐을 때 제일 먼저 대장 역할을 했던 게 KMW였거든요. 그럼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지금 이 종목도 중기 저항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계속 꾸준히 들고 가볼까요? 일단 들고 가보시라고 네. 예, 발음도 꼬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들고 가보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들고 가는 것에 조건이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회사가 앞으로 이제 내년 실적도 계속 뭐 지연된다, 아직까지는 확인해봐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실적도 내년 1분기면 확실히 좋아질 겁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수주가 나와야 되겠죠. 이런 어떤 수주 공시를 통해서 매출액 대비 뭐 한 30% 이런 식으로 작년 매출액 대비 30% 이런 식의 수주 공시가 확인이 돼야 그다음부터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배팅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보여줄 텐데 이게 지금 안 나오다 보니까 좀 흔들리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은 일단 더 안 빠지는 구간이 나오다 보니까 반등은 하죠.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아마 한 6만 7천 원대보다는 한 7만 원대 정도 가까이는 한 차례 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그 정도쯤 돼서는 또 마찬가지로 가격 탄력들이 강하게 나올 수 만약 보통 이런 경우 보게 되면 중기 저항권쯤에서 어떤 갈림길이 섰을 때 네. 회사 관련된 또 이슈나 어떤 뉴스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쪽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되면 또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7만 원의 목표 주가 우선 1차적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만약 저 가격대를 또 강하게 뚫어낸다면은 시장의 네.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면은 또 한번 저희가 수정을 해봐야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7만 원의 단기 목표가 제시해 드렸어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